장군의 미공개 수첩. 그날 천재인 검사는 검사실에서 상부의 명령이라며 내게 수갑을 채웠다. 처음 차보는 수갑의 감촉이 양손목에 차갑다. 마음은 반대로 수치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귀등까지 화끈거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수갑을 채운 채로 포토라인에 세웠다. 프레쉬가 번쩍이며 여기저기서 지금 신경이 어떻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준비했던 건 아니었지만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상관이 진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 그런 심정이다. 고 대답한 것 같다. 포토라인 주변을 에워싼 기자들이 모두 나의 수갑 찬 손목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얼핏 젊은 나이 또래의 여자 기자도 여럿 보였다. 법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가 다가와 무언의 암시를 준다. 왜 이 고생을 하느냐는 투다. 김관진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만 하면 모든 게 풀릴 것이라는 회유를 여러 번 받은 터라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는 영장 담당 판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구속은 당연히 받아들일 참이었었다. 사법부가 법조항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타겟에 맞추어 법조항의 확대 해석으로 꿰맞추는 판결을 수차례 보아왔기에 담당 판사 또한 그렇게 구속 판결을 내린데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각은 의외였었다. 이어나 판사라고 했다. 일단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일이 끝난 건 아니었다. 이 일로 인해 두 명이 부하가 구속된 상태이고 김관진 선배님이 관련되어 있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바도 없지만 지금까지 받아온 조사 행태로 볼 때 무사할 수는 없다. 나의 아들과 친구 박지만까지 압수수색한 저들이 나를 가만히 놔줄 것 같지는 않다. 끝내는 나를 발판 삼아 김 장관을 구속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천재인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동안 윤석열 지검장도 몇 차례 와서 거들었다. 그의 태도는 아나무인격이었다. 나보다 몇 살 아래로 알고 있었는데 시종일관 비아냥거리는 반말투였다. 한참 어린 천재인 검사한테 받는 수모도 수모련이와 이 사건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능글능글함은 나의 수모감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그런 저들이 나를 가만두겠는가? 어디 두고 보자는 듯 헤어지는 자리에서 수갑을 풀어주는 검사의 눈빛에 증오심까지 어려있어 보인다. 도대체 내게 무슨 원한이 있었기에 저러는 것일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무언가 해야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나 혼자 짊어지고 가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손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가자. 설마 저들도 사람일진데 내가 유서로 남긴 부탁을 안 들어주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순 없다. 소위 적폐청산이라며 이미 적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먼지떨이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낸 최일선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반공을 국시로 삼아온 국가에서 그것도 30여 년을 군에서 생활해온 내가 현 시국을 적화 상태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것인가? 문재인, 임종석, 조국, 이해찬 같은 숱한 주동세력이 뇌리를 스친다. 접근성이 힘들다는 무력감 또한 온몸을 훑는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선이 그어지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에 집중했다. 윤석열이다. 그를 제거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도 함께 가자. 그와 밖에서 접촉할 구실은 충분하다. 천재인은 어린이 당신에게 직접 사석에서 식사라도 하면서 김관진을 보내는 이야기를 해줄 터이니 밥 한 끼 먹자. 나오시라. 출세욕에 불타는 그의 눈길이 나의 의중을 뚫기에는 역부족일 터. 문제는 총이다. 내 마음을 알아줄 후배들이 있긴 한데 나중에 그들이 당할 고초를 상상하니 난망하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전역할 때 그냥 한 자루쯤 가져오는 거였는데 후회스럽다. 윤석열만을 제거한다 해도 검찰의 마녀사냥을 조금은 완화시키고 아니 어쩌면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최종 목표가 적화통일이 최종 목표라는 엄연한 이 사실을 알아채고 이 무모한 정권을 뒤엎을 기회를 마련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안타깝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나는 사관생도의 신조가 오늘따라 유별슬의 가슴을 후벼파는데도 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친 이재수 장군. 붉은 이리대에 물어뜯는 공포와 아픔에 의연하게 싸우다 가신 이재수 장군. 조국의 하늘에 몰려든 붉은 이리대와 검은 악의 세력을 향해 망설임도 두려움 없이 싸우다 장렬히 산화하신 이재수 장군. 일신의 영달을 버리고 조국의 안위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친 이재수 장군을 그립니다.
의사 이재수 장군을 눈물로 기립니다. 2018년 12월 혹한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조국의 벌판에 서서 위인이여 용사이신 장군을 향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기도를 올립니다. 태극전단 대인어김 올림.